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5월 11일 방송.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합시다. 제가 체력이 안 되니까 목소리 톤을 좀 높이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뭐, 타파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지는 마세요. 밤이 늦었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9개 이상은 이겨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우리 민주당이 좀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전라남도, 그러니까 17개의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17개. 어느 쪽이 9개, 17개의 반 이상, 그러니까 9개를 승리하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국힘이 노리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자기네들이 다 먹겠다. 그럼 완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을 국힘이 먹으면 자기네들은 완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 민주당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5개 정도는 앞서요. 전남, 전북, 제주, 세종 또뭐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빙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강원. 여기는 우리가 해볼 만한 싸움이죠. 경기, 인천, 강원. 꼭 이겨야 됩니다. 경기도를 만약에 김은혜가 먹게 되면, 김은혜는 검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자료들을 갖다 바칠 인간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기도는 우리가 좀 사수를 해야 됩니다. 인천은 이재명 후보님이 인천 계양에 인천 상륙작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유정복이한테 진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당선되고 인천시장이 날아가면, 그것도 굉장히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기고, 인천에서 이기고, 강원에서. 지금 김진태와 이광재 지사가 굉장히 혼전이에요. 여기는 선거운동이 참 하기 힘듭니다. 너무너무 넓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에 승패를 가를 때가 어디냐면, 충청도예요, 충청도. 충청 남북, 그 다음에 대전. 요세 개. 충남, 양승조, 충북 노영민, 그 다음에 대전, 허태영인가? 여기서 우리가 두 개는 이겨야 돼요. 충남, 충북, 대전 중에서 두 개는 이기면 저희가 한 9개 가까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딴거 없습니다. 서울 사는 분들은 서울 응원하고 열심히, 경기도는 경기 응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서 최대한 허태정,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야 돼요. 특히 경기, 인천, 강원. 경기, 인천, 강원은 진짜 밥갈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기, 인천, 강원에서는 진짜 절대, 여러분들, 김진태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극우 중에 태극기 부대와 일베들의 상징이에요. 김진태는. 이런 인간이 강원도를 점령한다 그러면 다음 대선도 힘들어져요. 경기, 인천, 강원이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야 되고, 충남, 충북, 대전에서 우리가 두 군데 정도를 이기면 우리가 그래도 9개 정도 가까이 할수 있는 선거예요. 근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7개 중에서 14개를 이겼어요. 대구, 경북, 제주 빼고 다 이겼어요. 제주도는 무소속이었고. 엄청난 승리였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이겼냐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때 남북정상회담이, 트럼프가 한번 취소했다가,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그때 아마 극적으로 열렸었나? 아마 그래서 아마 이게 선거 때도 굉장히, 영향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17개 중에 14개를 이겼던 기억이 있어요. 대구, 경북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남, 전북, 제주, 세종, 현재 여기에다가 광주도 광역단체장에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5개에다가 6, 7, 8, 9. 좀한 번만 하면, 뭐 한번 우리가 경기, 인천, 강원은 꼭 이겨야 된다. 밭 갈자.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왜 여러분들 중요하냐면, 지방선거 지면 가장 누가 타격 입을 것 같아요? 심층분석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가 왜큰 의미가 있냐면, 이번 지방선거에 딱 지면 가장 먼저 민주당 안에서 칠게 누구냐면 철엄이에요. 철엄에 이재명이 아니에요. 철엄에부터 칩니다. 민주당 안에서 반개혁적인 애들이 철엄에를 제일 먼저 칩니다. 검수완박에서 졌다. 그쵸? 딱 이게 스토리예요. 민주당 안에서 이제 지지자들의 어떤 요구와 철엄의 가장 앞선 개혁적인 사람들을 결국은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새끼들이 가장 먼저 철엄회처럼 졌다. 철원회가 아니라 철엄회. 가장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제 최강욱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김용민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김남국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박주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스토리가 가죠. 괜히 개혁해서 지방선거 말아먹었다. 그러면서 이 철엄회가 사실상 입지가 좁아지면 민주당이 야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생각하면 딱 맞잖아요. 그 스토리가. 가장 이제 민주당은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틀째 야당입니다. 이틀째 야당이에요. 야당은 누가 뭐래도 야성을 지키고 정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석수로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게 현재 민주당의 몫이죠. 그러면 철엄회를 가장 먼저 치면 민주당 안에 이제 수박들이 득세를 하겠죠. 수박들이 득세를 하면 민주당은 반개혁적인 세력들이 본인들이 철엄회를 쳐야지. 철엄회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을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검찰 개혁을 철엄회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졌다가 아니야. 개혁을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반증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늘 민주당 수박들의 논리는 선거 앞두고 개혁이 웬 말이냐?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지지자들이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민주당은 개혁을 할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철엄회가 옳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민주당의 개혁 세력들이 더 개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혁적인 성향의 어떤 이런 의원들이, 철엄의 의원들이 민주당 안에서 사실상 왕따가 되는 것이냐,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잠깐 짚어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한동훈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얘기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김현수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아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웃겼어요. 왜 웃기냐면, 아니 폐지한다며 여가부. 여가부 폐지한다며 장관을 왜 뽑는 거야? 알바야? 알바 뽑아? 이해가 안 가잖아. 여가부를 폐지한다면서 장관을 왜 뽑아? 알바 뽑아? 응? 난 이해가 안 가, 내 상식으로는. 그래놓고 여가부 장관한다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를 안 돼.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돼 있어. 시한부야? 어? 이런 코미디, 아니 시한부냐고? 아니 뭐 시한부 뽑아? 내가 이게 뭐지? 응? 아니 무슨 웃기잖아요. 여가부 폐지 5글자 쓰고 개치라를 떨든, 응? 윤석열이. 근데 여가부 장관은 임명을 해. 청문회를 해.
근데 여가부 장관 한다는 여자가 나와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를 한대. 이게 왜 나온 거야? 뭐 알바도 아니고 잠깐 알바? 알바도 아니고 난 이거 오늘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이거 이 청문회를 왜 하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오늘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에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인간은 그냥 대표적인 뉴라이트의 사람이 아닌 새끼예요. 이런 새끼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종교 다문화 비서관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일본 극우들이 얘기하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2019년 일본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하고 뒤집으려고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를 받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을 했던 새끼들이에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만큼이라도 조선시대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탐구하고 분노하자.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냥 뉴라이트 새끼들이, 그냥 일본의 역사의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은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놈들이에요. 그 니네 정부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저는 우리나라의 우리가 언론하죠. 이제는 언론이라는 말도 쓰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모든 언론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수를 얘기해요. 그렇죠?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묻고자 했던,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의혹을 언론이 달아줘야 되죠. 딸 문제나. 근데 일부 의원들의 말 실수를 갖고 도배를 합니다. 그것도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는데, 어떤 의혹이고 딸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한심합니다. 제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언론이 아니죠. 그냥 회사원이죠, 회사원. 검찰 엘리트들과 언론 엘리트들이 자기네 세상을 맞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기사를 일괄적으로 퍼뜨리죠. 앞길이 참 막막하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쭉 이어서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뻔뻔하죠.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오늘 전우영 박사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상 무섭지 않고 검찰이라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자기에겐 관대해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소 안 하면 그 어떤 죄도 재판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럴 리 없다.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아요. 이 정도 의혹이 나왔으면 벌써 우리 측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 프로 고발러들이 고발을 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를 배당을 하고 수사가 진척되면 사실상 한동훈은요, 미국에 있는 한동훈 부인의 언니, 이모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앱을 만들어줬다는 제작자, 그리고 논문을 대신 써줬다는 사람, 사돈의 팔춤까지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의 책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되겠죠. 그냥 임명하면 되니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얘기하던 살아있는 권력, 이제 당신들이 살아있는 권력 아니냐. 그쵸? 이제 지네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본인들이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수사해야죠. 김건희 정말로 한동훈이라는 인간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상설특검을 하셔야죠.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발의를 해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했던 얘기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이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산자부를 압수수색하고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면서 사돈의 팔춘에 아는 지인들까지 다 털었어요.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 그렇게 좋아하는 한동훈 검사들 특검뿐만 아니라 검사들 수사해야죠. 김건희는 누가 봐도 범죄 일람표만 봐도 김건희는 지금 저렇게 소복 입고 미친년같이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검찰에서 조사받고 재판에 회부해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거는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응?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를 빨아서 본인들의 배를 채운 거예요. 외국 같으면 징역 50년, 100년을 때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 외쳤던 검찰 아닙니까? 민주당이 수사 촉구하고 안 되면 민주당이 특검 발의해야 됩니다. 그쵸? 이제 5월 31일이면 국회의장도 바뀌어요. 박비웅신에서 다른 국회의장으로 바뀝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개혁적인 국회의장 바꿔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특검 반대해도 특검법 발의하면 돼요. 저는 김명신이가 소복 입고 저렇게 지돈으로 옷 샀다 이런 거지 같은 기사 보면서 지낼 5년에 자신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응? 저는 한동훈이가 어제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 깜짝 놀랐습니다. 핸드폰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갖고 있습니까? 그거 깔 마음 없습니까? 그거 제출할 마음 없습니까? 사건이 끝났는데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그런 검사가 내 사건은 무혐의 종결이 됐으니까 내가 이 핸드폰을 낼 이유가 없다. 기가 막히죠. 어? 기가 막히죠. 대한민국 검사라는 새끼들이 그동안 삭제하고 은폐하고 그런 것들만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응?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휴대폰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아무도 안 내죠. 김건희를 수사하냐 안 하냐가 대한민국 검찰의 바로미터예요.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정말 이 범죄 가족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런 범죄 가족들을 비호했던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라는 사람들 한심하죠. 검사들이 법률을 공부할 때 특수부는 건드리지 마라, 제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 논리가 있나요? 이 사람들은 법률가가 아니라 그래서 깡패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수사는 집중적으로 하고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 덮어버리고. 저는 검사들에게도 우리가 개헌을 해서라도 검사들에게 기소권을 독점으로 부여하는 것들, 영장 청구권도 검찰에게 독점으로 주는 것들, 저는 검사 권력은 나누고 찢으면 찢을수록 저는 견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가 기소를 독점으로 하니까 그 어떤 사건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이라도 발의하냐 안 하냐가 바로 밑었죠. 절대 안 하겠죠. 김건희 씨와 300여 차례의 카톡을 왜 주고받았냐. 윤석열이 연락 안 돼서 300여 차례 카톡을 주고받았다. 기가 막힙니다. 직장 상사가 연락이 안 되면 그 직장 상사의 부인에게 연락을 300여 차례 하는 부하 직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둘이 사깁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이명수 기자가 한동훈한테 제보를 할 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김명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데? 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해줄게. 중요한 제보도 김건희는 본인이 한동훈에게 제보한다고 얘기합니다. 딴 거 없어요. 대한민국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젠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꼭 수사하십시오. 민주당 이제 잃을 게 뭐가 있어요? 민주당 더 이상 잃을 거 없습니다. 민주당 야당이에요. 정신 차려요. 과거에 지킬 게 많아서 민주당이 180석의 힘을 발휘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 지킬 게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은 무조건 발목 잡기 아니에요. 발목 자르기라도 해야 됩니다. 다수의 의석이 윤석열과 맞서면 얼마나 본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제 민주당은 누구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강하게 싸울 때 민주당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여당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고 이제는 여당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는 씨도 안 먹힙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짓는 거예요. 민주당 이제는 싸울 때만이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윤석열을 견제하라고 2024년 총선에서도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윤석열이랑 히덕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지 못하면 민주당은 의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여태까지 몸살였던 민주당 이제는 살을 몸도 없잖아요. 본인들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지자들 떠나면 민주당 뭘로 이길 거예요? 지지자들 실망시켜놓고 무슨 선거 때마다 이길 수 있겠어요? 이제는 민주당 지킬 거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이제는 유일하게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또 많은 의석을 얻으려고 그러면 지지자들 실망시키지 않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응? 민주당 가장 열심히 싸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 진보의 가치입니다. 불의와 맞서 싸우고 정의를 파괴하는 자들과 맞서서 정의를 수호할 때 그때 민주당이 빛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민주당 의원들이 180석을 갖고 집권 여당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이분들에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맞지가 않는 사람들 같다. 스스로들이 지킬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5년짜리 권력, 행정부 권력,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본인들은 세상을 다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그래서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주저하는구나. 검찰개혁을 했고 언론 개혁을 했으면 당하지 않았고 그런 걸 몰라요. 안 하니까 당한다는 걸 몰라요. 당할까봐 뭐 안 하는 게 늘 민주당이었죠. 언론 개혁 했다가 선거 깨질까봐 안 하고 검찰 개혁 했다가 선거 깨질까봐 안 하고 늘 그래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안쓰럽습니다. 오늘 쭉쭉 이어서 나갈게요.
이재명 후보님이 어떤 조기 등판 한 이유,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저도 좀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재명이니까 가능하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는 길은 늘 새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여의도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의도의 문법으로 보면 이재명은 집권 여당, 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늘 새로운 길을 가서 남들은 될까? 할때 그거를 넘어서는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좀 빠른 느낌. 근데 이게 이재명의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요즘. 왜 그러냐면, 남들은 다두달 만에 다시 전면에 등판한다.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들을 하죠. 당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럼 여의도에 물든 사람들은, 좀 이거 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은, 정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게 바로 이재명의 정치구나. 그럼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조기 등판한 결심을 했을까?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가장 다른 점. 같은 점은 대선에서 한 번씩 떨어졌던 분들이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사실상, 우리 민주시민들이 문재인에 대한 부채가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민주진영의, 민주시민회라는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부채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부채. 그 부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야. 항상 한발 늦은 시사타파 일찍 다녀라, 그러니까 넌.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상 마음속에 부채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이 결국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정치 안 한다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끌어나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문재인은 언제든지 돌아갈 늦게, 그러니까 조기 등판하든 2년 후가 됐든 항상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튼튼했던 거죠. 친노 친문의 어떤 그 정치적인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은 탄탄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주변에 왜 이렇게 수박들이 많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조기 등판한 이유는 이재명 후보는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요. 정치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 수박들이 있던 거예요. 이재명의 7인회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김남국 빼고 다 수박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7인회라는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뭐 등등 있죠. 검찰개혁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김영진, 김병욱이에요. 검찰개혁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김영진, 김병욱, 이런 사 정성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재명 후보는 그들과 같이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낙연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낙연을 빼고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 민주 진영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친노 친문이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의 핵심 코어 지지층들이 응원하는 사람은 친노 친문의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었어요. 이낙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서른, 박광온 뭐 이런 사람들은 친노 친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도 했던 말또 안에 한번더 들어. 너 머리가 나쁘니까 한번더 들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낙연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친노 친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응원했어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우리는 친노 친문하면 오케이였어요. 그런 친노 친문,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사실상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친노 친문에 반기를 들었던 문재인으로는 대통령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비주류였어요. 그 비주류들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갈데 없고 그들이 결국은 어때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게 전부 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한명한 명이 굉장히 본인은 여의도에서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한다 그러면 거부할 수 없죠. 생각해 보시면요. 절대 거부할 수 없잖아. 내가 여의도에서 정치를 안 했는데 비주류건 뭐건 3선, 4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준다니까 여의도에 힘이 없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없잖아, 주변에. 근데 여태까지 비주류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옆에서 이재명, 자기네들이 주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개혁적인 인사들이었잖아. 여태까지 친노 친문은 개혁적이라고 우리가 이낙연을 빼고 얘기해봐요. 친노 친문,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꼭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친노 친문,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비주류에 속하는데 이들이 사실상 주류가 되고 싶어서 이재명 후보가를 돕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고마워했었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 말씀도 이재명 후보 주변에 개혁적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맞는 정치인들이 김남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여의도 정치를 안 했다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그 사람들이 7이내니 뭐니 하면서 이재명계니 뭐 하면서 본인들이 했잖아. 여러분들이 언제 정성호를 응원했어요? 정성호는 거의 민주당에선 반골이에요, 반골. 반골의 반개혁적인 인사고 누가 봐도 김영진, 김병욱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언제 기억이나 했어요? 응? 기억 한 번도 못 해드려. 응?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여러분들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우리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지금 사실상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이 어디 있었죠? 공중에 붕떠 있었죠. 공처에 이제 대통령이 퇴임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했으니까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흡수를 했어요. 지지층은 자연스럽게 이재명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똥파리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걔네들은 다음 대선 때 문재인 파리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인 척을 하지 못해요. 이해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파리하면서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윤석열 지지했던 똥파리들은 그냥 국힘 세력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친노 친문의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자연스럽게 흡수했어요. 근데 아직 여의도를 흡수를 못한 거예요. 여의도를 흡수 못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내 기반이 강하면요, 밖에 있어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예를 들어서 친명계라고 본인들이 떠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밖에서 이 사람들이 컨트롤이 돼요. 근데 이재명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당내 주류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모색해요. 이재명 후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야인으로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냥 이 반골 기질에 있던 반개혁적인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모색하지 이재명 후보만 쳐다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밖에서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줘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조급하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 지고도 당내 기반이 탄탄했잖아요. 지지자들의 기반은 그 어느 때보다 이재명 후보님이 어떤 지지자들의 기반이 세죠. 지지자들의 기반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고 이재명 후보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이재명 후보님이 어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그래도 단수공천으로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여의도에서는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지자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될 때까지 민주당의 큰 자산으로 이미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과 과거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미 융합이 돼갖고 하나의 철옹성 같은 지지층이 됐어요. 근데 여의도는 다르거든요. 여의도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점점점 여의도에서 멀어져 있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내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조기에 등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초선이지만 국회에 입성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뜻은 딴거 없습니다. 당내 정치 개혁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당내 정치 개혁이 무엇이냐? 이재명이 당대표를,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 100% 당대표 나옵니다, 이번에. 그럼 100% 되죠? 당내표 선거에서 이재명을 날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을 누구를 만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당대표 도전에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도전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굳이 당대표에 도전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석 최고위원,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최고위원, 들이 어떤 최고위원들이 구성을 하냐?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옆에 수박들 6명, 7명 앉혀놓고 당내 개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반대하고 난리를 치겠죠. 응? 이 최고위원은 여러분들 선거할 때 1인당 2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명을 찍을 수 있어요. 늘 선거는 몰빵이에요. 그런데 당내 이번에 선거를 할 때는요, 전략적으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호 1번 최고위원 후보 정청래, 기호 2번 최강욱, 기호 3번 김용민, 기호 4번 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두 명을 밀 거야? 어떻게 두 명을 뽑을 거야? A조는 정청래 최강욱, B조는 김용민 이수진 이렇게 갈 거야? 이런 게 선거가 힘든 거예요. 응? 당연하죠. 최고위원도 권리당원이 뽑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조기 등판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이재명 주변이 가장 반개혁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에 당내 개혁을 통해서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당권을 잡고 그래서 개혁적인 사람들이 2024,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싸우면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의전서열 국가서열 한 의전서열 9위 정도 돼요. 거대 여당에 그렇게 되면 이제 2년이죠, 임기가. 2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24년 공천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당연히 시스템 공천으로 경선을 붙여서 어떻게든 경선을 붙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리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바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응? 이재명 후보님이 바라는 게 현재 민주당에 보이지 않는 친노 친문 무슨 비문 뭐 이렇게 하면서 계파의 나라먹기 공천이 아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친노 친문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셨잖아요. 이제는 친노 친문의 정치가 아니라 개혁적인 의원들이냐 반개혁적인 의원이냐 저희는 그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친노 친문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이제 밖에서 정치적인 어른으로서 남아 있는 거고, 이제는 친노 친문이 아닌 개혁적인 민주당의 야성을 찾을 수 있는 의원들이냐 아니냐에, 그거에 우리가 여러분들 중점을 잡아야 돼요. 개혁 대 반개혁에.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 때 개혁을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개혁적인 당대표 이재명 후보가 오고, 그럼 누구보다도 지지자들과 소통이 잘 되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대선에 0.73%밖에 차이가 안 났던 국민적 큰 신망을 얻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됐을 때 민주당은 가장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로드맵은 나왔어요. 이재명 국회 인천 개항에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6월 1일 이후에는 전당대회 체제로 민주당이 바뀌면 전당대회 8월에 하고 최고위원들, 좋은 최고위원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언론개혁, 그 다음에 검찰개혁 마무리, 거기에 특검. 이렇게 밀어붙이면 아마 국민적 지지와 이재명 살아있네 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걱정도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냐. 당대표 자리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렇죠? 당대표 자리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에 도전해갖고 당선이 되는 순간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노출이 많아질수록 공격이 많이 들어올 테고, 근데 이재명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이 더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걱정하는 게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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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수박도 민주당의 하나의 일원이에요, 지금. 모두를 날릴 수는 없어요. 바꿔가면서 이재명 계로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의 마음 같이 그냥 진짜 뭐 박광원, 이낙연 그 지지했던 새끼들, 윤영찬 이런 새다 공천 날렸으면 좋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 날리고 그냥 개혁적인 사람들 다 숨어갖고 심어갖고 했으면 좋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그 바램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걔네들을 다 날린다고 생각해 봐요. 당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를 된다 그래갖고 한 번에 싹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경선을 통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심판할 일이지, 얘는 수박이었기 때문에 공천에서 컷오프 시키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경선에서 지지자들이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리수로 이재명 후보가 전략공천을 여기저기 막 꽂는 순간,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배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트러블이 나고 민주당은 분당 사태를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딴거 아닙니다. 2024년 전에 개혁적인 민주당,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이 시간에 몇 명이에요? 거의 8,000명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들 당원 가입 안한 사람들 대부분, 여기서 반 이상은 당원 가입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반 이상은 당원 가입 안 했어요. 말만 수박 수박 욕하면서 본인이 정작 권리당원도 아닌 분들이 반 이상 돼요. 전 진짜 다 알아요. 했던 사람들은 여기 글 쓰겠죠. 지금 안 하, 그러니까 안 하, 솔직하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 이래 저래서 당원 가입 아직 못했다 일자 한 번만 쳐보세요. 당원 가입 아직 못하고 있다 일자 한 번만 쳐보세요. 한 사람들은 치지 말고 나 솔직하게 당원 가입 아직 못하고 있다 일자 한 번만 쳐보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나 아직 솔직하게 당원 가입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하신 분들이 놀랄 일이 아니라 정치를 최근에 입문했던 분들이나 한 발짝 뒤에서 보는 분들, 당원 가입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원 가입이 그렇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 안다니까요. 여기서 당원 가입하신 분들 한 40%, 30%면 많아요.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지. 제 방송같이 정치 고관여층이 보는 방송이지만, 당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 1,000원에 민주당에 가입을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힘이 나중에 말만 수박날리자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돼도 누구를 날릴 수 없어요, 함부로. 타 공정하게 경선을 붙여서 거기서 날릴 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몇달안 됐는데 당원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딴거 없어요. 2024년 정말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 끊임없이 여러분들 주변에 좋으신 분들 있으면 당원 가입을 계속 권장을 하세요. 민주당의 당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재명 후보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고, 지금 당원 가입하시면 언제 여러분들이 힘을 쏟을 수 있냐면, 2024년, 이제 다가올 선거는 2024년,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민주당 경선을 바라볼 수 있고, 2024년 2년 후에 또다시 당대표 선거 때 여러분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2년, 당대표 선거가 2년마다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전당대회가 8월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응? 큰 돈, 아니, 민주당 돈 많으니까 자동이체 크게 신청할 필요 없어요. 1,000원씩만 하세요. 매달 1,000원씩 빠져나가게 해놓으면 1년에 봐야 12,000원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다음 총선 때, 그리고 다음 또 당대표 선거 때 여러분들이 힘을 쓸수 있게끔 해요. 그러니까 당원 가입하신 분손 들어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저 했어요 저 했어요 되게 많죠. 그걸 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하죠. 근데 당원 가입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당 가입이고,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민주당이 온라인 정당이 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옛날에 여러분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정당 가입은 굉장히 무슨, 나 어디 정당 가입했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상한, 좀 굉장히 우리랑 좀 동떨어진 사람, 정치 고관여층,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을 하는 거다. 총수님 이야기 듣고 1년 반 전에 권리당원 가입했어요. 권리당원이라는 가입의 개념은 없고요. 무조건 처음엔 당원이에요. 당원인데 당비를 민주당 현재 당비가 6번 이상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권리당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권리당원 가입은 없어요.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 6번 동안 1,000원씩 이체가 되면 자동으로 6개월 후에는 권리당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6개월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원 가입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남들을 욕할 필요 없고, 가입합시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동지들한테 만나면 너 민주당 가입했어? 민주당 가입해갖고 말만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이 있잖아. 의외로 여러분들 정당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당비는 그냥 거기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자동이체 하면 돼요. 그치. 제가 하라고 해서 저도 작년에 가입, 현재 권리당원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거 없습니다. 입으로 이재명 지키기, 입으로 수박 정리하기, 그거 안 돼요. 진짜 개혁적인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이 권리당원이 됐을 때, 전국에서 경선했을 때 당연히 수박들을 누구보다도 잘 분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표로 심판해 줘야 돼요. 표로 심판해야지 말로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박 정리하자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합시다, 실천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멀리 내다봐야죠.
그래야지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은 해야지 나중에 또 이재명 후보님 미리미리 또 대선 또 후보 도전하실 거 아니에요. 이낙연 같은 애들 나와갖고 또 과반이냐 아니냐 아슬아슬하게 압도적으로 1등 시키려고 그러면 미리 가입해 놓으세요. 우리 매니저님 여기 해놨죠. 권리당원 당비 납부가 링크 좀 걸어주세요. 링크 민주당 당원 가입 링크를 걸어주셔갖고 좀할수 있도록 제발 좀 하시고 입으로만 수박 죽이자 수박 정리하자가 아니라 당연히 경선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 말은 이재명의 정치는 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건데 저는 이번 뭐 당연히 인천 계양에서 국회의원이 되지만 당대표가 될때더 지켜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민주당 내 기반이 약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당원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최고위원 뽑을 때잘 뽑아야 돼요. 그렇죠? 당대표 된다 그래갖고 그냥 일사천리하게 막 일이 술술 진행되고 막잘 풀리고 그러지 않아요. 당대표가 되다 이재명에게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초선 보궐에 나가서 당대표를 잡는 순간 또 반대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이재명 흔들기가 끊임없이 일어날 테고 안에서도 흔들고 밖에서도 흔들 때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을 하시고 그 힘으로 꼭 버티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무엇보다도 주변을 바꿔야 된다. 이재명 주변의 수박들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철엄의 의원들을 본인과 가장 개혁적인 의원들을 측근에 두고 민주당의 개혁 성향을 살려야 된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해야만 2024년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고 개혁을 하면 이기는 정당이라는 확실한 명분을 만들 때 이재명 당대표의 성공 가도가 되는 것이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는데도 개혁 앞에서 주춤하는 민주당이 되면 이재명이나 누가 되나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 이재명이니까 개혁이 착착 진행되는구나. 개혁을 하니까 선거에서 이기는구나.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장은 이번에 선수로 하면 김진표예요. 아니면 이상민이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조정식, 안민석도 5선이고 좀 선수가 낫지만 우상호도 4선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선수로 하면 김진표, 이상민 최악이죠. 그래서 안민석, 조정식도 5선이고 좀 선수가 한승 기수 낫지만 4선에 우상호도 있고 그래서 안민석, 조정식 뭐두 분이 좀잘 하셔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